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붓지 불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붓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붓다. 붓다. 이 붓다는 뭐였죠? 얼굴이 붓는 거죠.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거. 이 붓다는 라면 면발이 붓는 거죠.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져서 팅팅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것을 붓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면발이 불었다 할 때는 불었다로 쓰잖아요. 디귿이 리을로 변합니다. 어떨 때요? 뒤에 모음일 때. 디귿이 리을로 변합니다. 어떨 때? 뒤에 모음일 때. 이것을 디귿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싯다 있죠, 싯다. 물건을 싯다 할때 뭐랍니까? 싯으니. 물건을 싯어서. 물건을 싯었다. 이런 게 디귿 불규칙 용언입니다. 디귿이 뒤에 모음이랑 만나면 리을로 변합니다. 똑같아요. 라면 면발이 붙지 않았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맞겠죠? 라면 면발이 불지 않았다는 아닌 거죠. 왜냐면 모음일 때만 리을로 변하는 거니까. 아셨죠? 안녕.